마저 네 생각이 나.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지냈었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나 너에 대한 기억을 또 떠올릴까. 한 번쯤 부딪히겠지. 성격이 다르니 당연한 결과야. 이렇게 되었던 건 두가고 말해 너의 양아치. 같은 면이 좋아서 만났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잖아. 나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좀 아니잖아. 그냥 친구일 수도 있지만 친구끼리 손을 잡고 다정하게 다니지는 않잖아. 그래도 난 끝까지 널 잡으려 했지만 넌 이리저리 저울질하며 간만 살짝 보다가 매정이 돌아섰지. 역시 착한 놈만 결국엔 남지 병신같이. 둘만의 기억들 서로 다른 기억들뿐이었지만 나도 그때를 한 번쯤 기억을 되짚어 떠올려보고 해. 내가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잘못이. Yeah. 저 멀리 보이는 너 그래 내 건 너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아찔해.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반응하는 소리 한데 너에게 푹 빠졌었지. But 너와 밥을 먹을 때면 울리는 카톡 고개를 숙인 채 다른 놈에게 날린 하트 못 본 채 내 앞에 식은 밥에 시선을 돌려. 이렇게 우리 사이 멀어져 그때였을까. 너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이쁘게만 보이던 쌍꺼풀이 부자연스럽네. 너의 눈만이야 인위적인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can't think about. 더 이상 부르지 마 오빠. 그렇게 이쁜 말을 습관처럼 해댔으니 너 평생 못 참겠지. 옆에 남자 없어 bitch. 하 yeah 그땐 그랬지.